이 채널은 다음과 같은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첫 회원 전용 영상으로 다만 메순이의 여러가지 팁에 대한 영상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꼼꼼히 살펴서 조립이 난해한 부분을 속시원하게 풀어냈습니다. 혹시나 영상에 없는 곳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리뷰 고! 머리와 목을 고정해주는 핀을 끼울 때 핀의 끝이 다른 파츠의 간섭을 봐서 일자 형태로 다듬어야 핀을 끼울 수 있습니다. 머리 뒤쪽 센서의 클리어 파츠입니다. 표시된 부위에 작은 핀을 게이트와 같이 커팅하였습니다. 게이트와 구분이 안 되는 수핀이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파츠 앞 부위를 내부로 깊숙이 넣어 주어야 합니다. 영상 같은 모습이어야 완전한 결합입니다. 저는 기존 LED 파손으로 점점 모형 화끈 프레임에 있는 LED를 사용하였습니다. 전선이 짧아서 연장하다가 대참사가. 눈을 제외한 다른 곳에 LED가 들어오네요. 코피트 입구는 살면서 다르게 조립을 해야 됩니다. 밖에서 안으로 넣어야 조립이 가능합니다. 226, 227 조립을 역순으로 조립해야 편합니다. 연질 파츠의 고정성과 조립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코피트 문을 올릴 때 은색 파츠가 간섭을 받습니다. 은색 파츠와 완전히 결합해야 됩니다. 내부의 수핀과 결합이 완전히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몸통과의 틈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간혹 가슴 덕트 파츠가 한두 개 빠지는 경우 있습니다. 덕트 커버가 완전히 몸과 일착이 안 될 수 있습니다. 327에서 WD18과 WE13을 먼저 조립해야 합니다. W18을 살짝 기울여서 넣어야 쉽게 조립이 됩니다. G21 파츠가 꼭 잘 빠져 분실의 우려가 있습니다. 목공용 풀이나 접착제를 사용을 권장합니다. 어깨 전개가 도색으로 가동이 뻑뻑합니다. 조립 전 가동 부위의 도색을 벗겨주시길 추천합니다. 손가락 결합이 완전치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도색으로 내부에 잔여물이 있습니다. 잔여물 처리 후 깔끔하게 조립이 됩니다. WH1 밑의 작은 돌기가 게이트와 구분이 안 되어 커팅이 되었습니다.
조립과 가동에 이상은 없지만 커팅 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비오는 느슨한 편이라 조립 전 조인트의 보관 작업이 필요합니다. 고관절은 옆으로 45도 정도 움직여집니다. 가동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선 고관절 스토퍼인 돌기를 제거해야 됩니다. 앞으로 올리는 움직임은 80도 정도로 연질의 파츠 간섭으로 제한이 걸립니다. 양 발목의 가동을 보면 한 클릭 정도 차이가 보입니다. G23 실린더의 사출 물량으로 G5가 완전히 들어가지 못합니다. 10-13에서 J11의 그림이 좌우로 바뀌어 있습니다. J11과 상관없이 그대로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 다리의 전기 기믹을 살펴보면 무릎과 정강이 쪽 기믹을 전개하려면 상당히 뻑뻑합니다. 조립 전 가동 부위의 도색을 다듬어 줍니다. WV8이 헐거워서 고정이 잘 되지 못하네요. 2를 먼저 끼우고 그 다음에 14-3을 작업합니다. 14-3이 영상과 같이 조립이 됩니다. 16-9에서 WG7 조립시 파손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구멍이 도색으로 두꺼워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는 파손이 되어 구멍을 뚫어 끼웠습니다. 파손이 안된 부위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핀판넬 장착 시 심하게 처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걸쳐서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연결핀의 들림 현상, 두 번째로 구조적으로 틈이 있음, 세 번째로 핀 판넬의 무게, 네 번째로 백팩 파츠의 고정성, 다섯 번째, 제일 큰 요인인 합금이 아닌 플라스틱 재질의 거치대. 부위마다 휘어지고 가동 시 파손이 생깁니다. 아무리 보관 작업을 한 데 처짐은 발생됩니다. 23-4에서 X23을 먼저 조립합니다. 23-7에서 SE1 조립 시 파손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파손 부위에 가까운 곳을 잡고 조립을 권장한다. XI1과 3 조립전에 수핀 가공이 필요합니다. 23-10에서 23-3의 SE4의 가공이 필요합니다. 양옆으로 살짝 홈을 만들어 23-9가 잘 들어갑니다. 23-8에서 XE5를 XC1에 끼울 때 앞쪽을 먼저 연결 후 나머지 걸쇠에 파츠를 연결합니다. 핀 파넬이 거치대와 고정성이 좋지 못합니다. 핀 파넬이 스프링 방동으로 걸쇠가 빠지게 됩니다. 핀 파넬의 걸쇠와 맞물리는 부위에 순적 코팅을 합니다. 확인한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17-12에서 WS18의 스프링 가공이 필요합니다. 17-24에서 WP17의 스프링 가공이 필요합니다. 내부의 디테일 파츠가 구멍을 막고 있습니다. 수핀을 잘라도 고정성이 좋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WA8은 실제품에 수핀이 없습니다. 결합에 문제가 없으니 조립하시면 됩니다. WS11의 수핀 가공이 필요합니다. WO17을 끼울 때 구멍에 완전히 넣어서 회전을 해야 됩니다. 실드의 WP14가 내부 프레임과 단차가 안 맞습니다. 양옆의 파츠로 정위치는 되지만 고정이 안 되네요. 표시된 구멍이 실제품과 반대로 되어 있지만 조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난간 스핀의 번호가 있습니다. 기역자로 꺾이는 곳에 교차로 연결하는 조인트가 있어서 불량이 아니므로 자르시면 안 됩니다.